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2년 이민년 12월달 우리 용띠 여러분들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띠 여러분들 올해가 삼재가 들어오시면서 요 인간평가를 좀 겪으신 분들도 있고 괜히 금전에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어요. 사람을 부딪히면서 인간평가를 부딪히면서 금전 손해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많지만 2023년도에는 묵는 삼재 그래도 우리 용띠 분들한테는 운에서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12월 달에, 12월 22일 동지 때, 요 삼재 좀잘 맞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재풀이 꼭 하고 가세요. 내 운에서 좋은 운이 와도 내 애군, 삼재 애군에 내가 부딪힐 수 있고, 자연재해라든지, 천지조화라든지, 내 몸수라든지 좀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쁜 애군만 좀 걷어내고 가시면, 삼재풀이만 잘 하고 가시면, 그래도 2023년이 편안하기 때문에, 요 동지 때, 요 삼재를 좀꼭 풀어주세요. 12월 달 운에서는,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고 귀인의 운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할수 있는 운이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도 강하고 또 금전수로 조금 힘들고 자금으로 조금 힘들었던 분들도 금전의 운에서는 풀어지고 자금으로 좀 풀어지는 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 12월 달에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살 경진생 분들 23살 경진생 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인가 하면 또 과를 바꿔서 움직이시는 분들, 아니면 잠시 휴학하시고, 또 내가 알바로 움직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가던 길도 조금은 멈칫하게 움직이셔야 되지만, 요 12월 달에는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달이에요. 내가 마음 먹고 뜻 먹고 새롭게 마음 움직이는 것도, 양손에 떡을 잡고 고민하셨던 것도 해결해야 되는 수예요. 그래서 내가 빠른 판단을 하고 빨리 움직이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우리 23살 용띠 여러분들은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던 일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든지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이룰 수 있고 또 금전의 운에서는 금전운은 열려 있어요. 금전운 높이 들어와 있어서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운세고 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운도 들어옵니다.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 주위에 사람들하고 괜히 부딪힐 수 있고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괜히 입설레 귀설레 말다툼이 따라오면 나한테 관제수도 부를 수 있는 요런 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12월 달에는 특히 사람들하고 요 입설레 귀설레 요 말다툼이라든지 이런 거꼭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5살 무진생 분들. 우리 35살 무진생 분들이 딱 이렇게 성격이 깔끔하신 분들이 많아요.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내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의지대로 내가 할 일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꿋꿋하신 분들이 많은데 12월 달 운에서는 직장에서 좋은 일도 있겠고 내가 또 영업사업 하시고 내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금전의 운에서도 높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사일 중에서 해결되고 가는 일이 한 가지 두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요 12월 2022년도 마지막을 보내는 요 달에 내가 결산을 맺고 움직이고 내가 처리하고 갈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가면은 내가 옳은 끝맺음을 맺을 수 있는 달이에요. 그리고 또 문서운도 높이 들어와요. 내가 문서를 잡고 갈 수도 있고 또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를 줄수 있고 차를 바꿔도 문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운세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자손운도 들어와 있어요.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내 운은 좋고 금전수로 잘 되는 것 같고 주위에 사람들이 나한테 나를 도와주 주는 것 같아도 사람 말 믿고 투자, 투기, 그리고 또 욕심을 내서 내가 급하게 어디다 투자해서 내가 단기간에 큰 수확을 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히 금전수로 막힘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전 출납이라든지 투자 투기라든지 될수 있으면 피하고 가세요. 47살 병진생 분들. 우리 47살 병진생 분들이 올해 좀 다사다난을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일도 많고 금전도 벌고 갔으면서 그만큼 또 소리도 시끄럽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연으로 또 이별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가슴앓이를 하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우리 47살 병진생 분들이 12월 달 운에서 2023년도까지 운에서 이어지면서 내가 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인연의 운도 들어오지만 또 귀인의 운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할수 있는 운세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문서운도 굉장히 높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서를 꼭 집문서, 차문서뿐이 아니라 다른 문서를 잡고 가는데도 큰 막힘이 없이
없이 흐르는 이런 운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으면서 한쪽에서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좋은 사람들, 인연으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나한테 약간은 악연이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판단력 잘해서 현명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몸수로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고 또 길조심, 차조심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12월 달에 큰 모임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사람들 속에서 모임 있을 때도 좀 각기 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9살 갑진생 분들. 59살 갑진생 분들이 보편적으로 인간 풍파가 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59살 갑진생 분들은 기병기구 아니면 아니고 또 배짱이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갑진생 분들은 인간 권력도 많고 사람으로서 풍파도 많고 또 일을 치면서 내가 초년고생 사서 산다고 내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올수는 9수라고 해도 내가 크게 힘들게 가신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신 분들이 많아요. 12월달 운에서도 내가 금전수는 열려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얻을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여서 혼자 독불장구처럼 금전을 벌고 가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에요. 직원이 나를 도와준다든지 주위에 지인이 도와준다든지 사업하면서 주위 사람들 인맥으로 인해서 내가 사업이 커나갈 수 있고 사업을 이룰 수가 있고 금전을 벌 수가 있는 이런 운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59살 갑진생 분들은 12월 달에 내가 움직이면서 주위에 도움을 받아서 커나갈 수 있고 내가 답답함 없이 흐를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이 운세 잘 흐름 잘 받아서 금전수 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손으로 좀 근심이 들어와요. 자손으로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고 자손을 이렇게 잘 좀 미리 좀 따독거리고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부간에 조금 시끄럽게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심하세요. 71살 임진생분들 71살 임진생분들이 큰 변화, 변동, 틀 없이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의 변화라든지 내가 문서의 변화라든지 움직임, 사업하는 거를 금전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하던 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다람쥐 채바퀴들 움직여 주시면 큰 변화 없이 움직이겠지만 내가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변화 변동수 줬다가는 내가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때문에 입설레 기설레로 조금 시끄럽게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괜히 주위의 사람들 속에 내가 뭐라 할까 말다툼이 따라오고 사람으로 인해서 좀 시끄럽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처세술 잘하고 사람들에게 잘 포옹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운세에서는 금전운은 들어와 있지만 내가 무리해서 투자 투기 움직이고 문서 잡는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12월달 운에서는 내가 조금은 일어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또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금전수 답답한 것도 풀어지고 인간으로 매듭져 있던 것도 풀고 갈 수 있는 이런 달이기 때문에 12월달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